안녕하세요, 노르모입니다. 오늘은 예천군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황진이 드라마가 촬영했던 그런 멋진 한옥 정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옥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자인지 함께 달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곳이길래 논길이네. 황진이 드라마가 여기서 촬영이 됐다고 하니 멋진 한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넓은 들녘 끝에 어디에 있는 저 앞에 보이는 한옥집이 긴 것 같은데요. 기와 지붕이 보인다. 와, 한옥이 아주 끝내주네. 달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오면 그렇게 멋있다고 하는데요. 앞에 연꽃밭이 있어가지고 멋있다고 하는데 지금 겨울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선입니다.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이곳이군요. 아쉽게 동절기다 보니까 이렇게 연못은 꽁꽁 얼어가지고 연꽃은 볼 수 없고요. 아, 이거 안반이 아주 멋지네요. 대감전 조선 후기 조갱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고 한다네요. 정자는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고 정면 5칸, 측면 2칸에 지붕은 팔짝 지붕이라고 한다네요. 앞에 지금 저기 큰 나무하고 요 앞에 연못, 연꽃밭하고 요 안반 위에 있는 정자가 아주 멋지게 올려져 있는데요. 노르모와 함께 한옥 구경을 오늘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멋진 한옥을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자부터 갔다가 저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보근을 싹 해놨네요. 옛날 모습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와, 요 안에는 옛날 그대로고 저 안이 아주 제대로 된 한옥인데요.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참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요 근래에 대해서 한옥을 별로 촬영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한옥을, 멋진 한옥을 영상에 담게 돼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이곳 별묘는 금맹선, 근옥이, 근오복, 근용을을 봉양하는 사당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서쪽으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작은 등자를 영상에 담고 다시 이제 본 정자인데요. 여기는 산림도 옛날에는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황진이 드라마 배경이 됐던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아, 대문도 이렇게 열려 있고 아주
많은 분들이 왔어. 관람을 할 수 있게 그 배려를 해놓은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른 데는 보면 문을 꽉 닫아놓고 관람을 못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이렇게 종치 내에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와, 집 좋네요. 앞쪽으로 한번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모자도 걸려있고요. 관광객이 갖다 놨는지. 와, 멋지네요. 여기서 황진이가 가야금 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 어떨까요? 우리 남자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이런 곳에서 황진이가 예쁜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 어떠실까요? 아, 대감정. 저는 여기 보면은 돌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밑에 내려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나무 때문에 이 나무는 좀 쳐버려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좋겠는데, 아, 저 앞에 있는 저기 느티나무인지 능수거들인지 어마어마하네.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와, 참 오래됐네. 나무가 이렇게 여기는 오면 이런 곳으로는 금연은 필수입니다. 이 나무가 바짝 마른 곳이라서 담대 같은 거는 피면 안 되겠죠. 금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참 한 번 보고는 된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항토를 보니까 항토가 깨끗하고, 드라마 촬영하기 전에 아마 복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닥은 마루는 옛날 그 모양인 것 같고요. 1800년대면은 아, 상당히 오래됐네. 여기도 나가는 출입문이 하나 있었네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출입이 안 되는 곳이네. 이렇게 비안에 굴뚝이 있는 거 보니까 난방을 했던 거. 아이고, 여기 문이 열려 있네. 아이고야, 실화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아, 이곳은 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대청마루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네요.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뒷문은 이렇게 오픈해 놓으신 게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뒷문은 오픈이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는 들어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문종이 같은 거 건들면 안 되겠죠. 건들지 말고 요 상태로 해서 구경을 하시면 되겠네요. 문은 열려 있었으니까 그냥 열린 상태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방마다 이 방이 두 개인데 방마다 이렇게 난방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해가지고 난방을 해서 사람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 멋지네요. 오늘 멋진 이런 한옥을 또 영상에 담게 되네요. 이곳에 여름이나 봄, 가을 같은 데 오면 참 좋겠네요. 아유, 벤치도 잘 만들어 놓고 또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리 만들어 놨어요. 황진이 드라마 배경이 됐다고 하니까 더더욱이 조금 눈이 더 가지네요. 오늘은
현대 황진이가 놀다 갔던 곳 백암정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